사랑하는 우리 야구 팬 여러분들에게 또 국민 여러분들에게 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저는 팬 여러분의 과분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고맙고요. 제 별명이 뭐 네티즌들 허프라 이랬잖아요. 하도 인프라 얘기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 연구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국민이 하루에 30분씩만 운동을 전 국민이 하면은 의료 보험비가 6조 3천억 원이 줄어든다는 거 아닙니까? 건강해지니까. 그렇죠. 그만큼 이 스포츠가 중요한 거예요. 야구만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체육 시설 이런 것들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일본이나 미국 가면은 축구장에 겸용으로 해요. 야구도 하고 다 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걸 또 주민들에게도 활용할 수도 있는 그렇죠. 그러고 조명탄만 씌워놓으면은 예. 선수들이 다 하고 나서 주민들이 밤에 와서 배드민턴도 하고 거기에서 트랙을 돌면서 조깅도 네. 하고 다 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해줘야 되는데 도움구장하고 복합문화공간이지만은 다른 종목도 할 수 있는 도움구장하고 대구, 광주, 대전 이런 구장이 좀 현대화되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린 것들이 죽기 전에만 다 되면은 얼마나 좋겠느냐 진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.